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와 부여, 청양, 논산, 세종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이 되더라도 지원되는 금액이 일반 재난과 큰 차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와 폐기물 처리 비용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군 은산면. 토사로 무너져 내린 길가에 모래자루를 쌓아 올리고 철근을 받고 콘크리트 작업을 하며 옹벽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 때 무너졌는데 올해까지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다가 이번 집중호우로 더 크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일부 했었지. 아, 다 하지 못하고? 아, 일부 했었는데 또 무너진 거야. 은산면 수해 피해 상인들은 이번에도 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미미할 거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하천범람으로 전기제품들이 망가지는 등 큰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금은 200만 원 남짓으로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수해금 나왔지. 수해금 없더라고. 그거 수해금. 수해 복구가 한창인 농민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한 농민은 4,000제곱미터 규모의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에 수해를 입어 2억 원 가까운 재산 피해로 빚더미에 나앉게 됐습니다. 정부가 피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시설하우스 한 동당 지원금은 80만 원 정도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전기요금 감면과 우체국 예금 수수료 면제 등은 복구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혜택이 뭐 도시가스료 감면이니 뭐 수도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에 대해 청양군은 영농비 지원 비중을 20% 이상 추가 지원하고 수해 피해 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 건조기 등 영농 장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생겼을 때 대패트나 농약대를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영농비에 차지하는 비중은 5% 이내로 미미합니다. 이와 함께 기록적인 폭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배수장 증설과 재설치, 군 재정 여건상 자체 처리가 어려운 호우 폐기물 처리 비용에 국비 지원 요청 등도 건의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권에서 군 장병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육군 32사단과 특전사 등 장병 3,100여 명은 공주와 부여, 청양 등 충남 6개 시군과 대전 세종 지역에서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 공주에선 전방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동형 의무시설 트레일러를 동원해 진료를 희망하는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응급처치와 혈액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복숭아 과수 농가들이 많은 세종 조치원에는 낙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 초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축제를 그대로 진행해야 할지 취소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세종시 연서면의 한 복숭아 밭입니다. 연일 내린 폭우에 수확철을 맞은 복숭아들이 그대로 바닥에 나뒹굽니다. 보통 복숭아 나무 한 그루에 5, 600개의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이곳에서는 한 그루당 4, 50개의 낙과가 발생했습니다. 농장 한쪽엔 낙과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아직까지 못 치운 것들도 많아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 과일은 물에 취약한데 길어진 장마에 병해충도 문제입니다. 탄저병과 잿빈무늬병 등이 매달려 있는 과실 곳곳에 번지면서 농가가 비상입니다. 올봄 냉해 피해로 복숭아 꽃이 덜 피면서 열매가 조금 열린 데다 이번 폭우까지 엎친 데 덮치면서 수확량이 평년 대비 3,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상시에 뭐 수확을 100으로 본다면 올해는 뭐 한 6, 70% 정도밖에 안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이 그만큼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정상적인 과일이 뭐 병도 많이 걸리고 착과율도 좀 떨어지고. 당장 다음 달 4일부터 4일 동안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올해 세종시 문화재단이 처음 맡으면서 지난해 3억 원이던 예산을 7억 원으로 늘려 최대 규모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복숭아 농사가 흉작인 데다 세종과 충남의 수해 피해로 인해 축제를 개최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인근 오송이나 청주나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렇지만 복숭아 농가들의 복숭아를 판매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서 이미 충북에선 오는 28일부터 예정됐던 향수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또 충청권 수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덕거리 맥주 축제도 연기됐고 9월에 재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판로 확보도 필요한 상황으로 세종시는 오는 25일까지 축제 개최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오늘 저녁 5시 39분쯤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 서울 방향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25톤 화물차에서 염산 100리터가량이 유출됐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특수화학구조대 등 인력 55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해 임시로 누출을 막았고 차량은 휴게소 광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져 다치거나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휴게소 차량 진입이 통제됐고 인근 상수동 주민들에겐 창문을 닫고 에어컨 가동을 중지하라는 안내 문자가 전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탱크로리 뒷부분에 0.5mm가량의 작은 구멍이 생겨 염산이 유출됐다는 운전자의 최초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아산시 인주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커브길을 돌다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버스 정류장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량까지 버리고 달아난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뒤 뒤쫓았던 뒤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혔고 경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다며 A씨가 다른 사고를 더 내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 결과 충남과 대전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 단독 공모한 충남은 천안 아산이 특화단지에 선정돼 3년 동안 17조 원이 넘는 민간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대덕특구에 강점을 내세워 반도체 특화단지에 도전했던 대전은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과 아산은 세계 OLED 패널 출하량 1위 업체인 삼성 디스플레이를 주축으로 디스플레이 소재와 부품, 장비 등 관련 기업 757개가 모여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기준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인 267억 달러를 생산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단독 응모했던 충남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아산탕정 디스플레이 시티 등 천안과 아산 지역 산업단지 10개를 연계해 축구장 2,000개 면적 428만 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연구개발 예산 지원은 물론 각종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오는 2026년까지 17조 원 넘는 민간 투자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충남도는 2027년까지 모두 3,25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3만 명 넘는 일자리와 32조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트렌드, 정부 정책과 연계한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 투자하고 기술 생산성 초격차를 유지하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반면 대전은 경기도 용인과 평택, 경북 구미 등 전국 15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자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260여 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힌 160만 평 규모의 유성구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설계와 생산, 소부장 기업 등을 유치해 시스템 반도체 혁신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카이스트와 전자통신 연구원 등과도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또 대덕 특구 13지구와 연계해 대전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저희 계획에 맞게 앞으로 2029년까지 이 교촌지구를 반도체와 우주항공에 특화된 국가산업 단지로 조성하는데 자고 우면 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편 대전은 최근 반도체 인재 양성 관련 6개 공모에 선정돼 기대감이 컸지만 이번에 탈락하면서 아쉬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보령 머드축제가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지역 대표 여름축제이자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보령 머드축제는 인기 프로그램인 대형 머드탕과 대형 슬라이드 등 6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히 가족 방문객을 위한 패밀리존과 워터파크존이 확대되고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머드 체험장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보령 머드축제에선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을 비롯해 월드 DJ 페스티벌 등 대형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는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를 기념해 지역 주요 관광문화시설을 반값 할인해주는 대전의 반할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 상품은 오월드 자유이용권과 대전 아쿠아리움 입장권, 엑스포 아쿠아리움 자유이용권, 아신극장 연극 관람권 등 5종 결합 상품으로 내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선착순 판매됩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이끌고 계신 최원호 감독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 감독님 취임 전에는 한화이글스가 4년 연속 최하위에 빠지는 듯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감독님 5월 12일 지휘봉을 잡고 난 뒤부터 18년 만에 8연승을 이루는 등 놀라운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산체스 선수가 스미스 선수 대체자로 들어와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그 타이밍에 또 페냐 선수도 안정적인 투구가 이어졌고요. 물론 문동주 선수는 뭐 기복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6월달 들어서부터 조금 더 안정된 피칭을 더 많이 해줬고 불펜진들도 보직 구분을 해주면서 조금 더 좋은 경기 결과들이 나왔고요.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선 마운드가 좀 안정화가 되면서 조금 더 타이트한 경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수들도 조금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화이글스가 그래도 이렇게 환골 탈퇴하기까지는 최원호 감독님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는 적중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최원호표 야구는 어떤 겁니까? 최원호식 야구보다는 한화이글스 코칭 스텝 야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각 파트별 코치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가 최종 결정을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 그런 의견들을 제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임하셨을 때의 성적은 완전히 최하위이고 또 감독님이 받기는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담감도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시즌 중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조금 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제가 20년도에 대행을 한 114경기 정도를 이제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이번에 물론 정식 감독이긴 하지만 시즌 중간에 올라와서도 조금 더 빠르게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은 한화이글스 야구 팬들이 궁금해하는 거 제가 대신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가을 야구 가능할까요? 뭐 지금 수치가 말해주고 있듯이 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물론 팀이 지금 5위부터 9위까지 촘촘히 승차가 붙어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경기 정도 남기 전까지만 5위와 한 3경기 차 이내로만 유지를 한다면 30경기 안에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 타이트한 경기를 펼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저희한테도 분명히 찬스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서울 여의도에 통합 서울사무소를 이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개소식을 기념해 충청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충청내륙철도 등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서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충남서울통합사무소에는 사무실 공간 외에도 홍보실과 스마트워크센터, 브리핑룸 등이 마련돼 정부와 국회, 정당과 소통 강화는 물론 충청권 현안에 대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에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타슈를 티머니카드 한 장으로 이용하고 월 최대 약 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대전형 통합교통서비스가 오늘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스마트폰 앱 티머니고에서 등록한 티머니카드로 대중교통을 주 1회만 이용해도 하루 100마일리지를, 대중교통과 타슈를 환승하면 하루 200마일리지를 더 적립할 수 있으며 한 달 5,000마일리지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로 앱 내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알뜰 교통카드와 연계하면 한 달에 약 2만 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중독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독 청소년들의 재활을 담당할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오유경 식약처장과 박희조 동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동구 삼성동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을 맡은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 중독 치료 재활기관인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를 벤치마킹해 마약 중독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재활치료와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대전지법 차호성 판사는 지난 2018년 4월 대전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12m가량 역주행하며 30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책임자들에게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리업체 현장 대리인 52살 A씨는 에스컬레이터 정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품 불량을 알고도 조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